이 영상은 온라인 청년센터와 제주도 렌트카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섭지코지 근처에 있는 광치기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변가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섭지코지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 성산일출봉을 볼 수 있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여기 광치기 해변이네요. 네, 여기는 진짜로 들어가 볼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으면 좀 위험해서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어쨌든 저기 섭지코지가 보이고요. 이렇게 해안가를 지금 인스타360 1X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해안가를 한번 360도의 광활한 화각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저기 말 타고 다닌다. 신기하다. 네, 이렇게 세계문화유산인 성산일출봉과가 있는 이 해변가를 이렇게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되게 뜻깊고요.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발을 담그고 들어가 보지는 않지만 그냥 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저한테는 많은 위안을 주고 또 심신의 안정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섭지코지는 제가 이제 사람이 좀 많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360도 카메라 대신에 액션캠을 들고 왔었고요. 여기는 아까 초입부만 사람들이 이제 사진 주로 찍으시는 스팟이 있어서 거기서 다들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여기를 한번 걸어다니면서 해안가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 이제 제주 동쪽은 해수욕장 알려진 게 굉장히 많죠. 뭐 월정리라든지 뭐 네, 다양한 해수욕장이 많은데 여기는 사실 뭐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래사장이 좀 작고 또 색깔도 그 검은 게 특징인 곳이어서 여기가 글쎄요.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러 오지 여기서 수영을 하실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성수기에 제주도를 방문해 본 적은 없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바다 쪽으로 계속 몸이 쏠리게 되네요. 그래서 조금 빠져나왔습니다. 첫째 날에 방문했었던 이오테오 해수욕장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오테오 해수욕장은 좀 많이 그 관리하시는 업체 쪽에서 많은 이제 관리를 해주신 덕분에 정말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는 해수욕장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해변가여서 네, 오히려 그냥 자연 경관을 구경하러 오는 곳이지 여기서 일광욕을 즐긴다든지 해수욕장으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아직 그러니까 용도 자체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완전 성산일출봉만 바라보는 특집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워낙 동쪽에서 유명한 세계자연유산이 성산일출봉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성산일출봉을 이렇게 주간에 본 것도 처음이거든요. 와, 정말 가까이 보이네요.
공항 저 안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끝쪽에서 이제 성산일출 봉을 바라보고 또 전경을 한번 담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바람이 조금 불긴 하네요. 확실히. 근데 되게 이때 집안 암석이 되게 특이하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제 전광폭포처럼 돌과 돌 사이를 뛰어넘고 그래야 되는 건 아닌데 너무 푹 트여있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조심히 보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파도가 쳐버리면 저는 그대로 가는 건데, 네, 빠르게 트랙 마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꽤 걸어왔죠, 제가 지금. 저기, 저 멀리 보이는 사람들, 저기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까지 걸어온 사람 지금 저밖에 없네요. 여기서도 사진을 좀 찍으시네요. 왜냐면 성산의 주공이 가까이 보여서. 저 멀리 섭지코지 저기가 또 보이기도 하고요. 물의 수심이 그렇게 깊은 건 아니면 건너갈 수는 있지만 어쨌든 신발은 젖는다는 거. 그래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합니다.